갈게요. 18페이지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오스만 제국이요. 이스탄불 지도가 왜 저래? 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탄지마트, 전제정치, 부활, 청년, 티르크당 나오네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 다음에 아랍의 민족운동, 와하브 운동, 아랍 문화 부흥 운동,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란의 근대화 운동 나오고, 아프리카, 그죠?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알제리, 수단, 탄자니아, 줄루왕국, 나미비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20번 탄지마트예요. 탄지마트인데 옳은 거를 두 개만 골라봐라. 탄지마트. 탄지마트에 대한 설명인데 청년 티르크당이나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탄지마트 목적은 오스만 제국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한번 부국 강병을 한번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내용은 유럽의 근대적인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야. 의회도 만들고 헌법도 제정하고 민족 종교적 차별도 금지하고 제도네요. 그죠? 결과는 보수 세력이 반발했어요. 유럽 열강이 간섭해서 결국은 뭐다? 실패했다. 탄지마트예요. 은혜 개혁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전통 문화 수호 목표로 하려고 그러는 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보수 세력과 유럽 열강의 반발로 그죠. 그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거야. 답은 5번이네요. 5번. 와하브 운동입니다. 틀린 것은 와하브 운동이다. 와하브 운동도 한번 가보자. 아랍의 민족 운동에서 와하브 운동이에요. 배경은 오스만 제국이 쇠퇴했어요. 또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이 확대가 됐어요. 주도는 와하브. 이븐 압둘 와하브가 주도했어요. 내용은 초기에 이슬람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야. 이슬람교의 근본 교리와 경전인 그저 뭐예요? 쿠란. 쿠란에 다 있잖아요. 요 정신을 하자는 거죠. 오스만 제국 술탄의 종교적 권위가 약화됐어요. 술탄이 약해졌어. 또 아랍인의 민족의식 각성,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뭐예요? 결국은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죠? 민족운동으로. 와, 아라비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설되게 된 거예요. 그죠? 또 보면 와하브 운동의 세력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와하브 운동의 세력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븐 압둘 와하브가 주도한 거 맞지요? 그죠? 아랍의 고전?
초기 아라 이슬람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뭘 캐가지고 진짜 하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2번 갑니다. 그죠? 이게 맞죠? 초기 이슬람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설되는 계기가 됐어요. 와하부 운동.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인데 틀린 것은 한번 또 이집트 한번 가볼까요? 이집트 근대화 운동 옆에 있어요. 좀 많으네. 그죠? 많아요. 한번 읽어보죠. 무함마드 알리. 그죠?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이었어요. 이집트의 총독이었어요. 유럽식 군대 창설, 서구식 행정기구 교육제도를 도입했고요. 조세제도, 토지제도를 개혁하고요. 산업도 육성했어요. 이집트의 독립, 근대화 정책을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그죠? 스스로 다스리는 권리를 획득한 거는 독립한 거죠. 그죠? 수에즈 운하, 여기 있는 게 수에즈 운하. 영국과 프랑스의 자금을 빌려서 돈은 지네 돈이 아니었네요. 영국과 프랑스의 돈이에요. 철도도 놓고 수에즈 운하도 건설했어요. 그렇지만 재정 악화로, 그죠? 얘네가 돈 줬으니까, 그죠? 내정을 간섭합니다. 아라비 파샤의 반영 민족 운동.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를 내세우며 외세를 배격했어요. 입헌정치 수립을 요구했어요. 입헌정치. 결과는 영국군에게 진압됐어요. 이집트가 영국에 뭐가 됐어요? 보호국으로 됐다.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틀린 것은, 자, 항로 단축이 되죠. 수에즈 운하. 무함마드 알리 맞지요? 빚을 졌죠. 영국과 프랑스에게 수에즈 운하 지금도 그런 거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근대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죠. 맞죠? 답은 4번이죠. 성공했어? 보호국으로 전락했다며. 그죠? 보호국으로 전락했다면서.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거기 많이 있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이 금과 다이아몬드, 고무 등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에티오피아 볼게요. 메넬리크 2세의 근대화 노력했어요. 도로도 놓고 교량도 놓고 건설하고 근대적 학교도 설립하고 무기도 수입을 하고 군대도 육성했어요. 아도와 전투 볼게요. 이탈리아의 침략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했어요? 타이 같은 나라네요. 한마디로는 알제리. 프랑스 침략에 맞서 30년 동안 저항했어요. 수단, 무하마드 아흐마드의 마흐디 운동, 그죠? 마흐디 운동. 초기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어요. 아까 거랑 똑같네요. 와하부 운동하고 비슷한 거네요.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고, 그렇지만 영국 이집트 연합군한테 진압이 됐어요. 탄자니아 볼게요. 탄자니아. 독일이 면화재배를 강요하자 저항했어요. 그렇지만 진압됐어요. 여기서 뭐 이겼다라는 말은 거의 없을 거야. 어떻게 이기냐, 그지? 그런 센 나라들한테. 줄루왕국은 영국의 침략에 저항했으나 영국에 패배했어요. 나미비아는 독일의 침략에 맞서 헤레로족 이 봉기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진압됐어요. 아프리카인의 민족운동은 대부분 실패하였으나 지속적인 저항으로 민족의식이 성장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네. 자, 줄루왕국 영국이었죠. 나미비아 독일이었죠. 그리고 헤레로인 바로 읽었었던 거죠. 탄자니아 이탈리아 수단은 무하마드 아흐마드가 마흐디 운동을 했어요. 에티오피아는 메넬리크 2세가 개혁을 추진했어요. 탄자니아 다시 볼까요? 탄자니아 아까 있었던 거는 뭐였지? 아도와 전투는 에티오피아네요. 그죠? 아도와 전투는 에티오피아네요. 이탈리아 요거는 에티오피아였어요. 틀렸어요. 아도와 전투 이거는 아니에요. 이 나라가 틀렸어요. 3번이었고요. 19세기 오스만 제국이 쇠퇴한 배경이 뭐냐? 19세기 오스만 제국은 유럽 열강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국 내에 여러 민족이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힘이 약해진 거죠. 그죠? 쳐들어오고 이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패배해서 그죠? 1922년에 멸망했어요. 이거는 나중 일이죠. 그리스 독립, 이익이 감소하고 뭐 이렇게. 근대화 운동, 오스만 제국 탄지마트죠. 탄지마트. 오스만 제국의 부국 강병으로 여러 제도들, 그렇지만 보수 세력과 열강이 그죠 간섭을 했어요. 탄지마트 가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영토를 잃었어요. 술탄 압둘 하미드 2세는 헌법을 정지하고 전제 정치를 부활했어요. 그게 바로 청년 튀르크당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자. 탄지마트가 실패하고 러시아와의 전쟁 패배했어요. 많은 영토를 상실했어요. 유럽 열강의 침략이 심화됐어요.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 해산하고 비판 세력은 처형했어요. 술탄의 전제정치 때문에 청년 튀르크당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청년 장교, 관료, 지식인의 청년 튀르크당 결성했어요. 헌법을 다시 부활하고 외국 간섭 배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무력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했어요. 개혁 내용은 근대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헌법과 의회 부활하고 근대적 산업 육성, 외세 배척 운동이요. 결과는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로 제국 내에 민족 갈등이 유발됐어요. 아랍의 독립운동을 탄압했고요. 아랍어 사용 금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청년 튀르크당이 해체됐어요. 1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그래서 다시 보면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의 부활을 요구했죠. 외세 배척 운동했죠. 무력으로 그저 권력을 장악했죠. 범 이슬람주의를 외치면서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주장했어요? 아니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제국 내 다른 민족의 반발을 샀죠. 답은 4번 갑니다. 아랍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 건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와하부 운동이죠. 와하부 운동이죠. 그렇죠. 그것밖에 없나? 와하부 운동. 이걸로 읽어볼까요?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 이븐 압둘 와하브가 초기 이슬람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와하브 운동을 했어요. 그죠? 1번이 좋네요. 순서 문제예요.